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천수경 강의를 이제 끝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마주어록을 가지고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주어록을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조계종 하면 그 조계 육조 해능 스님,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그 있는 그런 그 정신을 있는 이제 종단을 뜻하죠. 뭐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단들이 주로가 이제 육조 스님으로부터 비롯한 그런 종단들입니다. 육조 스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오가 칠종이라고 해서 뭐 여러 그 종단들이 주요한 그 선의 종단들이 이제 다 이제 출연을 했고요. 육조 해능 스님의 이제 바로 밑에 제자 중에 이제 유명한 제자가 뭐 남학회양, 청원행사, 뭐 하택신회, 또 남양해충, 영가향각 뭐 등등 여러 스님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유명했던 이제 두 분의 스님이 남학회양과 청원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남학회양과 청원행사라는 이두 명의 스님이 본인이 훌륭하신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이제 걸출했던, 아주 걸출했던 이제 제자들이 워낙 뛰어났다 보니까 그 제자들 때문에 이제 이 스님들이 아주 유명한 이제 두 분의 스님이 되셨죠. 이제 남학회양, 이제 육조 해능 스님 밑에 이제 남학회양이 있고, 남학회양의 제자가 바로 마조 도일입니다. 오늘 공부할 마조 스님이죠. 그래서, 그 당시 남학회양의 제자 마조 도일은 그 강서 지방에서 이제 불법을 폈고 아주 융성을 했고요. 또 청원 행사의 제자 석두 희천이라는 사람은 호남 지방에서 불법을 펴서 그두 분이 그 강서에는 마조, 호남에는 석두라고 해서 선계에 아주 쌍벽을 이루는 두 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많이 쓰는 말 중에 뭐 강호에 뭐 강자가 등장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강호 이런 말 쓰잖아요. 그 강호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강서에는 마조, 또 호남에는 석두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호 이런 이제 말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써서 우리나라 이제 남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강서, 호남 이렇게 남북으로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말도 있었죠. 그 남진제, 북송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쪽에 부산에는 이제 우리 여진제 큰 스님, 종정 스님이 계시고 북쪽에는 이제 인천 쪽에 이제 용화선원에 송담 큰 스님이 계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도 아마 이런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시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조도일과 석두이천 가운데에도 이제 마조도일이 이제 우리 이제 조계종의 이제 원류가 되죠. 그 마조도일의 이제 가장 유명했던 제자가 이제 백장회해라는 제자입니다. 백장. 마조 백장에서 유명하죠. 이제 백장 스님부터 이제 뭐 백장청규라고 해서 선원의 많은 대중 스님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선원 생활의 어떤 그 규칙 같은 것들이 중요해서 청규가 생겼고 또뭐 백장 스님 때부터 이제 선원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몇백 명씩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 청교도 생길 뿐 아니라 뭐 일일불식 일일부작 이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래서 그 당시 불교가 이제 국가의 지원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다 보니까 또 때때로는 왕이 바뀌면 불교를 싫어하는 왕이 생기면 뭐 갑자기 법난이 일어나서 불교를 뭐 회부를 해서 막 절을 무너뜨리고 스님들을 막 환속시키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도 벌어졌었는데 그런 많은 법난들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이렇게 딱 살아남았던 종파가 이 선종입니다. 보통 이제 교종이라고 하는 많은 종단들은 이제 나중에 많이 좀 약해지거든요. 근데 선종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이 마조 스님부터 시작된 모여서 사는 스님들이 모여서 사는 공부의 전통. 그래서 마조 스님만 해도 뭐 139명의 입실 제자가 있었다. 동시에 입실 제자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직접 점검해주는 제자, 그리고 뭐 때로는 뭐 한 천여 명 가까이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마조의 제자인 백장에서부터 이렇게 그 많은 스님들을 먹고 살려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그 당시 많은 이제 이런 걸출했던 스님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중국을 가보면 아주 산 중턱 내지는 산 정상에 이렇게 움푹 패인 이런 요새 같은 곳에 전쟁도 막 그 상관없을 만한 이런 곳에 이 선원을 짓고는 스님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이제 사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 전통이 이제 시작된 이제 지점이 이제 마조 스님부터입니다. 이 지점부터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법을 이제 전해받기 시작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조 스님의 제자인 백장회회부터 아주 그냥 딱 정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장의 제자가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전신법요와 완능록을 쓴 이제 황벽 스님, 아주 그 유명한 황벽 희운이라는 걸출한 제자가 또 백장에게서 나왔고요. 또 황벽의 제자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임재의현, 임재 스님, 어떤 임재종 이러잖아요. 임재 스님이 이제 여기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육조해능 밑에 남학회양이 있었고, 남학회양 밑에 마조를 필두로 해서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요때까지가 육조 스님부터 요 육대로 이어오면서 요때까지가 그래도 가장 이제 선이 아주 활활 발발했던 그런 시기이고요. 그 무수히 많았던 그 걸출했던 깨달은 도인들 가운데 가장 빛나던 이제 법맥이 바로 이 법맥입니다. 육조회는 남학회양, 마조도일, 백장회, 황벽, 희운, 임재의현.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스님의 어록을 모아놓은 책을 사가 어록이라고 부릅니다. 네 명의 어떤 가풍을 탁 모아놓은 이제 어록이라고 해서 사실은 뭐 어록에서 가장 중요한 어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따로 떼내서 뭐 마조어록, 또 백장록, 황벽어록은 이제 전신법이와 완능록을 합친 것이고, 또 임재어록, 이렇게가 아주 유명한 어록들입니다. 이 육조 스님 때까지만 해도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뜰앞에 잔나무니 법이 뭡니까 물으면 이렇게 막 때리거나 아니면 할 하고 소리 지르거나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가풍 그런 어떤 바로 직진심하는 이제 이런 모습은 이제 육조 스님 때까지는 좀 없었고, 육조 스님은 육조 단경이라고 부르듯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은 경전으로 남아 있듯이, 죄송한데 요 에어컨을 좀 끌까요? 차라리 뒤에 에어컨을 키시고 요 에어컨을 끄는 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가 목소리를 자꾸 크게 내게 됐어요. 아, 이렇게 좋네. 그래서 육조 스님 때까지만 해도 좀 법을 이제 자상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설명해 주는. 그런데 이제 마조 스님쯤 되면 이제 약간의 설명과 직진심하는 이제 조사선의 가풍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조 스님의 가르침이 이제 공부하기가 참 좋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마조 스님은 이제 709년부터 788년 그 사이에 있었던 스님이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마조 스님 하면 이제 마조와 마조의 스승 남학회양의 만남 자체가 상당히 이제 아주 그 강렬한 만남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아주 선에서 유명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점이 여기서 나와요. 당나라 이제 개원 연간에 형학이 바로 이제 남학입니다. 남학의 전법원에서 선정을 닦던 중에 남학회양 스님을 만났는데, 이 회양 스님은 남학 회양 스님하고 이제 드디어 마조 스님이 이제 조우를 하게 된 거죠. 남학 회양 스님은 마조 스님의 근기를 탁 보고는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야, 마조가,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우리 남종선이라고 하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을 남종선이라고 하고 이제 신수 스님 계통을 북존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능 스님은 남종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종선이 좀 지배적인 주로 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종선에서는 앉아서 좌선하는 수행, 앉아서 갈고 닦는 수행, 그것이 되게 중요시되던 수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님들이 처음에는 이제 북종에서 수행을 하다가 여기서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남종선을 찾아든 스님들이 많았던 거죠. 마조 스님도 그랬습니다. 마조 스님도 처음에는 이제 앉아서 좌선하는 불교, 좌선을 통해서 내가 깨닫겠다 하는 좌선 수행을 하는 불교에 매진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좌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깨닫기 위해서 좌선을 하려고 막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좌선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때 남학회양 스님이 참 측은해 보여서 저래가지고 부처 되겠나 걱정스러워서, 근데 저 친구가 공부할 만한 사람이다 싶어서 이제 가서 묻습니다. 마조 스님에게 남학이 묻습니다. 해양이 말하는 거죠. 스님은 좌선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부처가 되려고 좌선을 하죠. 해양 스님은 암자 앞에서 벽돌을 하나 집어다가 막 갈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마조가 말합니다. 아니, 스님은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시려고 자꾸 참선 방해되게 시끄럽게 벽돌을 갈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벽돌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한다. 그랬더니 벽돌을 간다고 해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양 스님이 그러는 거죠.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좌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마조 스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스님 상당히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고 상당히 뛰어난 스님이라고 듣고 찾아왔는데 이분이 괜히 이런 소리를 하진 않을 것인데 나는 지금 꽉 막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좌선을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좌선해도 답을 볼 수 없으니까. 막 우리나라 선방 다니는 스님들이 30년 막 40년씩 선방에서 좌선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막 답답한 마음이 탁 치달아 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이 남학회양 스님이 탁 찔러준 겁니다. 그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지 못한다면 좌선을 한데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스님 뭔가가 이게 다르구나, 뭔가 내가 탁 낮춰서 여쭤봐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는 딱 자세를 갖추고 물어보는 겁니다. 스님, 그러면 제가 도대체 이렇게 참선해도 안 되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겠는가? 아니면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이 소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이렇게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수레를 아무리 때려봐야 소수레가 가겠습니까? 소를 때려야 가잖아요. 그죠? 소를 때리면 막 소가 깜짝 놀라서 바로 뛰쳐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수레를 때려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깨닫겠다고 하는 건데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을 곧장 쳐야지 자꾸 몸뚱이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몸뚱이만 앉아서 좌선한다고 허리 아픈데 막 치질 걸리면서 몸뚱이만 앉아가지고 괴롭히면서 좌선이라는 모습에 집착해서 좌선만 한다고 해서 그거는 수레를 때리는 것과 똑같아서 소수레를 가게 하지 못한다. 불성을 깨어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그 소를 때려야 되겠냐 수레를 때려야 되겠냐 했더니 마조가 아무 대꾸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남학회양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앉아서 좌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좌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냐. 넌 좌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앉아있는 부처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이제 비꼬는 것이죠. 앉아있는다고 부처 되느냐, 이런 이제 비꼬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만약 좌선을 배운다고 한다면, 좌선을 배우려고 너가 만약에 한다면 좌선은, 선은 눕거나 앉는 데 있지 않다. 선은, 진짜 선은 눕거나 앉는 게 있지 않다.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와선이라고 부르고 앉아있는 모습을 부르고 좌선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으나 진짜 선은 앉는 것, 서있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에서는 언제나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움직이든지 머물든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말하든지 침묵하든지
움직이든지 움직이지 않든지 간에 언제나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일행삼매거든요. 언제나 삼매를, 삼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 진짜 삼매가 아니다. 언제나 늘 삼매를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진짜 선이다. 앉아있는 모습이 좌선이라는 그 모습이 선이 아니다. 눕거나 앉는 데 있지 않다. 또 좌부를 배우려고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좌불, 앉아있는 부처를 흉내내려고 한다면 부처는 앉거나 눕는 것에 있지 않다. 정해진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앉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앉아있는 저 부처님 앞에 있는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저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그 앉아있는 부처를 흉내낸다고 해서 저것이 부처겠느냐. 부처가 저렇게 정해진 모습으로만 있겠느냐. 저렇게 사람의 모습으로만 있는 게 부처겠습니까? 하늘과 달과 구름과 별과 풀과 그 어떤 것도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없을진데. 그래서 부처를 배우자가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모습 속에도 부처는 없습니다. 앉아있는 모습이 부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의 28대 조사 얘기들 중에 보면은 어떤 스님이 아주 참선을, 자선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막 고행을 하고 고기도 먹지 않고 눕지 않고 누가 봐도 스님다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스승이 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되겠느냐 하고 막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첫날 뱃날 해봐야 깨닫지 못한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좌선하는 스님의 제자들이 당신은 뭔데 우리 스승 같은 훌륭한 분을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느냐? 우리 스님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누가 부처가 되겠느냐? 우리 스님은 음식도 조금밖에 안 먹고 늘 좌선하고 있고 잠도 조금밖에 안 자고 늘 허름한 데 가서 자고 누가 봐도 고행을 하면서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산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그런 모습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조금 자지 않는다. 잘 만큼 잔다. 그러나 그렇다고 퍼질러 자는 것도 아니다. 나는 좌선을 막 해야만 한다는 생각 없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한다. 막 조금 먹는 것도 아니지만 허겁지겁 먹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다. 그 특정한 모습 속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가섭존자가 고행 중에 최고의 고행을 한 게 가섭존자고요. 근데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제자들 시봉 받으며 살아라 그랬더니 조건부로 가섭존자가 나 같은 스님 한 명쯤은, 이 많은 스님들 가운데 한 명쯤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도 이런 걸 좋아하는 스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 같은 사람 한 명 정도는 내가 인정해 주마 하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가섭보다 더 심한 계율을 가져 나온 사람이 대받았다거든요. 대받았다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딴 식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초심을 잃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러시더니 요즘에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부자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나 부자들이 지어준 절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제자들이 시봉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꼬셨어요.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타락한 수행자가 아니다. 나는 더 강화된 계율을 가지고 있다. 스님은 내 밑에 있으면 스님들은 절대 지붕 있는 집에서 못 산다. 산 속에서만 자야 된다. 절대 깨끗한 옷, 깨끗한 가사를 신도들한테 못 받는다. 다 신도님들이 입다 버린 옷만 찾아다가 기어 입을 수밖에 없다. 음식 맛있는 거 못 먹는다. 신도들이 주는 음식, 탁발 이런 거 안 한다. 아주 안 좋은 음식만 받아 먹을 수 있다. 이러면서 다섯 가지 계율을 가져 나와가지고는 이것이 진짜 계율이니 너희들은 다 날 따로 와라. 그래가지고 열 명이 쫓아갔어요. 그 진짜 그럴싸해 보이니까. 모습이 부처 같은 게 진짜 부처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목건년을 보내가지고 그 제자들을 다시 일깨워, 중도를 일깨워주게 해서 다시 다 끌고 왔어요. 그걸 보고 막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머릿속에 스님들은 고행만 해야 돼. 스님들은 피죽도 못 먹고 삐쩍 말라야 돼. 뭐 어떤 신도님들은 그러세요. 스님이 살쪘다고 막 뒤에서 욕을 해요. 스님이 저렇게 덩치가 크면 되겠어? 그러면서. 물론 막그 말도 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저도 요즘에 약간 이렇게 배가 조금씩 나와요. 야, 이게 진짜 나이살이라는 건가?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도움이 돼요. 배가 조금 나오니까 옛날에 뭐 운동도 안 해도 배가 안 나올 때는 굳이 운동을 해야 되나? 뭐 운동 안 해도 튼튼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나이도 들고 배도 나오고 이러니까 흰머리도 늘어나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거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죠. 그러니까 더 산에도 더 올라가게 되고 운동도 더 하게 되고 이 밤에 그냥 그 운동장 가서 몇 바퀴 돌기도 하고 이게 그런 또 좋은 게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그 겉모습만 보고 모습 속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뭐 돼지의 마음에는 불성이 없겠어요?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 속에서만 불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생세간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겉모습 속에 부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럴싸한 것 속에. 그러니까 그런다 그래요. 절을 크게 져놓고 땅에다가 절을 크게 져놓으면 거기서 점을 봐도 신도님들이 혹한대요. 왜냐면 절이 너무 어마어마 으리으리하니까 거기서 점을 보고 막 삿된 얘기를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근데 어디 빌딩 중간에 이렇게 조만한 허름한 포교당을 하나 내면 무조건 사이비 같아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도를 얘기를 해도 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뭐 어떤 스님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이시고 공부가 그래도 꽤 되신 스님이신데 통신 포교당 하는데 아무도 안 온대요. 아무도. 그 기도해 주냐고 물어보고 전 보냐고 물어보고 시장 바닥에 포교당을 냈더니만 전 보냐고 물어보죠. 전부 안 본다. 기도 안 해준다. 그게 공부가 아니다. 그게 불교가 아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모습을 쫓아가니까, 상을 쫓아가니까. 법을 보고 가야 돼. 법을 보고. 진짜 부처를 보고 가야지. 모양 아닌 무상삼매라고 하는 그 진정한 법이 무엇인가를 보고 쫓아가야지. 뭐, 절 으리으리하다고. 뭐, 메이커 종단이라고, 뭐,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라고, 뭐, 책을 냈다고, 뭐. 그래서 쫓아다니면 안 돼요. 유명세가 있다고, 뭐, 큰 절에 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 당연히 안 되죠. 저는 이게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도반 스님들, 많은 스님들 중에 참 훌륭한 스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절을 하려고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 절을 못 낸다는 거예요. 신도님들이 안 오니까 이런저런 안 온다는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안 온다. 크면 클수록 가니까 그 큰데 밑에 가가지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자기 법을 못 펴요. 참 이런 말하기 참 애매한데 자기 법을 못 펴요. 하도 태클이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우리 전통 이런 것만 해라. 저한테도 그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면 욕먹지 않습니까? 하고. 또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는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는 자신이 공부한 스님들이, 정말 바른 공부를 한 스님들이 큰거 상관없이 작게 조만조만하게라도 어딘가에서 크고 작게 법을 펴는 그래서 그분들을 따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그래야 불교가 발전해요. 무조건 메이커만 찾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메이저만 찾고 이러면 안 돼요. 또 앞으로는 시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옛날에는 뭐 유명한 종단, 뭐 대학교 교수, 무슨 자격증 그게 유명한 시대,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뭐 유튜브 10만 명, 100만 명 이러면 우르르 몰려다녀요. 자격증 없어도.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무리 거룩한 얘기를 많이 해도
유튜브 구독자가 뭐 1000명, 2000명인데 그냥 20대, 30대, 40대 애들, 학생, 직장인, 주부, 그냥 거사님 그런 분들이 마음공부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막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구독자가 있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이제 유명세 이런 거 안 쫓는다는 거예요. 실력을 보는 거죠, 쉽게 말해.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죠. 부처님 가르침과 딱 걸맞는 시대입니다. 부처님 말씀도 그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모습 속에 부처가 있거나 정해진 모습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절 속에만 부처가 있을까요? 절에만 부처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절에만 부처가 있어요? 절 아닌 곳에도 부처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서양의 무수히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공부를 깨닫고 나서 이 선어록이나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법을 펴고 있어요. 근데 불교란 얘기 비읍자도 안 내밀고 얘기하지 않고 법을 펴요. 불교 용어 쓰지 않으면서 쉬운 생활 속 용어를 써가면서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제 종교화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깨달음은 그냥 삶 자체가 깨달음 아닌 것이 없는데 목사님이 목회활동 하는 거, 신부님이 성당 강론하는 것도 다 깨달음 아닌 게 없어요. 진리 아닌 게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할렐루야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는 이게 바로 부처거든요, 사실.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늘 누구나 진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든 모양 속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아요. 저는 기대를 해보는 것은 우리 수많은 다양한 종교의 성직자분들도 깨닫고 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라신의 뜻이 뭔지를 스스로 아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고 올바로 해석하면서 바른 법을 전해줘서 모두 다 깨어나게 만드는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종교는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이제는 이제 깨달음의 시대예요. 쉽게 말해 지금은 이제 종교의 시대가 아니라 영성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죠. 영성의 시대. 거기는 종교라는 틀은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도 빨리 시대에 걸맞게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이거 한 10년, 20년 머지않아서 지금 보세요. 그 법륜 스님 정토회 같은 데가 종단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종단이 없는 스님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정토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냥 내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지금 많은 스님들 중에 종단이 없어도 괜찮네? 상관없네?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저부터도 야 그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아무런 뭐 걸림 없이 뭐 터치받을 것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법을 펼 수 있겠구나. 왜 이러느냐 왜 저러느냐 우리 전통이 이건데 저건데 할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정해진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유정법 정해진 것은 부처가 아니고 정해진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모습 속에만 부처가 있다? 뭐 스님들은 이래야 된다.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 없어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깨달은 사람은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이고 주부가 깨달으면 똑같이 주부고 애들하고 싸우면서 사는 거고 할머니가 깨달으면 똑같이 할머니고 직장인이 깨달으면 똑같이 직장인이고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은 민감한 차이는 느끼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 막 대단해 보이는 막 신비로워 보이고 뭔가 막 도인 같아 보이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아요. 그냥 평상심 아 이대로 왜 그럴까요?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모두가 100%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 100% 부처이기 때문에 100% 부처가 다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를 뿐이에요. 본래 깨달아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이거 시각이라고 해서 비로소 다시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방편으로 마음을 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깨달으면 어떻게 살까요? 지금처럼 살아요. 근데 이제 탐진치 삼독은 줄어들죠. 지금처럼 산다는 거는 업습 같은 건 있겠죠. 성격 급한 사람은 똑같이 급할 것이고, 담배 피우는 습관 있는 사람은 떼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고, 뭐 그런 자신의 어떤 개성? 또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내죠, 당연히. 제가 옛날에 도인이라고 믿고 있던 분이 누구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했더니 화를 막 버럭내는 걸 보고서 막 웃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거, 내 한 10년 전에 그거 봤으면 바로 퀵 돌아가지고 저딴 것이 무슨 도인이냐 하고 나왔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근데 이제 웃고 말죠. 그렇지, 그렇지. 저것이 도인이지. 하고. 그게 도인이에요. 누가 한 대 와서 때리고 욕하는데 화도 안 내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100% 도인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대로가. 지금 이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번뇌 망상 일으키는데, 아, 이게 실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괴로움이 있지만, 이 괴로움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걸 쓰는 거예요. 분별이 분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을 그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바가 없죠. 도인이 되면 갑자기 뭐 도인의 모습을 풍기고 막 이미지를 풍기고 이럴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냥 평범해는 거, 평범한 거. 평상심이 도예요.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도인을 보고도 도인을 못 알아봐요. 왜? 내 머릿속에 내가 개념 지어놓은 그 도인의 모습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도인을 못 알아봐요. 도인을 못 알아보니까 방편으로 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중생들 구제하려고 도인 척을 해야 돼요. 방편으로. 그 도인 척 하는 방편을 써야 된단 말이죠.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방편을 어떻게든 최대한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빨리 깨어나야 돼요. 이 법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앉아서 좌선 잘한다고 그게 부처가 아니란 말이죠. 머뭄이 없는 법, 이걸 무주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주법. 머물지 않는 법. 이 마음 공부는 무주법이에요. 어디도 머물지 않는다.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 아, 이게 법이야 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죠. 어디도 머물지 않는 게 진짜 이 법입니다. 어디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예요. 어느 한 가지를 취하거나 한 가지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구속되고 사로잡혀요. 의식도 하나에 집착하면 인지협착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어딘가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 의식이 거기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게 돼요. 그것만이 내가 돼버려요. 이게 나라고 생각해서 여기 사로잡히게 되면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이 바깥은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게 둘로 나뉘어버려요. 내가 머물러야 할 것과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 집착해야 할 것과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둘로 쪼개져 버려요. 그러면 불이법이 아닙니다. 참된 불이법은 그냥 전체가 하나거든요. 전체가 하나인데 어디에 머무를 거예요? 어느 것도 취할 게 없는데,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취고 쥐고 버리고를 마음껏 하는 거예요. 머무를 게 없으니까 어디에도 머무를 수 있고 어디도 떠나갈 수 있죠. 저 어젠가 처음 가라는 그 글을 한번 띄워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 스님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 시골 오두막 처음에 허름한 집 하나 짓고 살지만 이 허름한 집 한 채가 온 우주 전체와 다르지 않다. 여기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좋다. 그런데 머물러 있어도 좋고 떠나가도 좋다. 그 사실을 알면 머물러도 좋고 떠나가도 좋은 겁니다. 그게 진짜 무주법이에요. 스님 무주법이라면서 왜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머무는 법 없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몸은 머물러 있는데 마음은 머물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몸으로는 현상세계로서는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도 이치에서도 걸릴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뒤에 가서 해요.
이 공부인은 현실에서도 이치에서도 머물 게 없어요. 현실은 현실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사랑해요. 애착하고 사랑하고 도움 주고 다 하죠. 그러면서도 이치에서는, 근원에서는 자식이나 남이나 똑같은 한바탕에 부처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치에도 걸림이 없어요. 현상에도 걸림이 없고 이치에도 걸림이 없어요. 현상은 현상대로 써먹으며 살고 이치는 이치대로 써먹으며 산다. 그러면 막 그냥 깨닫고 나면은, 보살님들 그러세요. 내 남편 너무 불교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닫고 나면 출가할까봐, 도망갈까봐 걱정이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머무를 때 머무는 법 없이 머물러 있을 뿐이지 그 무조건 떠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떠남과 머뭄이 자유로운 게 진짜 떠나는 거예요. 뭐 떠나 있는 것만 진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머뭄이 없는 법, 무주법, 여기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한다. 무주법,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다라는 건, 머무는 바가 없다라는 건 집착할 바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집착하는 게 있으면 거기 머무르거든요. 마음이, 내가 좋은 게 하나 있으면 거기 마음이 머물러 집착하잖아요. 아, 저 차를 사고 싶어, 저 백을 사고 싶어 하면 거기 마음이 머물러서 늘 그게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걸 갖고 싶고 그걸 내 옆에 두고 싶고 마음이 머무른단 말이죠. 거기에 집착한단 말이죠. 또 여기 집착하는 게 있으면 집착하지 않는 게 생겨요. 내가 여기 머물러야지 하는 게 있으면 이거는 저쪽엔 머물지 말아야지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저쪽 거는 버리려고 하고 이거는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주법이라는 머물지 않는 법을 모르면 취하거나 버리려고 합니다. 취사 간택심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 무주법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대가 앉은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하는 무주법에서는 앉아도 좋고 서도 좋아요. 무주법을 너가 바르게 깨닫고 있다면 앉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앉은 좌부를 흉내내도 좋다. 그건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진정 그렇게 무주법으로서 앉아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주법이 아닌 채 앉아있는 모습에 취해서 앉아있으면 부처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좌선하고 있는 것이냐. 그대가 앉은 부처를 구하자 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앉아있는 모습을 취해서 여기에 머물러서 이것이 나를 부처가 되게 해주겠지라는 마음을 일으킨 채 좌선하고 있다면, 그건 너는 부처를 깨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너한테 이미 살아있는 부처를 죽이고 있는 것과 똑같다. 또한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이치를 결국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앉아있는 그 모습에 취해서 있다면 이치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 남학회왕 스님이 좌선 쓸데없다 그랬네? 좌선하지 말라 그랬네? 이 말입니까? 좌선에 집착하면서 하는 좌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좌선을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무주법으로서 좌선을 하면은 좌선을 백날 해도 괜찮다. 근데 안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주법이 안 된 채, 불의법이 안 된 채 좌선이라는 것이, 이것만이 나를 깨닫게 해준다, 이것만이 진정한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선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무주법이고 불의법이 아닌 삿된 좌선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좌선을 하면 백날 천날 해도 부처가 되지 못한다.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참선했는데 부처 안 되더라,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우스개로 왕왕 많이 들리는 소리가, 30년 20년을 참선해도 부처가 안 됐어요, 견성을 못했어요 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선방에 그렇게 많은 수천 명이 앉아서 좌선하는데 견성 도인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어이없는 일은요, 좌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불교대학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 친구 따라 절에 왔다가 본문 듣고는 어? 이거 뭔가 있네 싶어서 열심히 듣다가 한 달 만에 깨달았다, 두 달 만에 자기 성품 확인했다, 그런 제가 신도님들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죠. 이게 기가 찰 일이죠.
한쪽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야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말 나오고도 남죠. 그 이 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법을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많이 부족한 사람이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공부하는 사람이지. 견성이 뭐 견성 별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도 아니고. 그 제가 일부러 자꾸 해요 해요 하는 말이 불교에서는 해요 안 쳐주거든요. 그건 깨달음 아니다 하고 안 쳐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요 해요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헤어다. 해봐야 헤어다. 기껏해봐야 헤어다. 쳐주지 마라 이 소리예요. 지금 나를 쳐주지 마라 이거예요. 나를 쳐주면 욕먹어요. 도망다녀야 돼요. 옛날에 육조스님이 법을 바꿔서는 도망다녔잖아요. 몇십 년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법은 사실은. 아 실제가 그럴 것도 제가 잘난 것도 없고 그렇게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공부가 됐으면 아 이게 나날이 이게 안목이 깊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 아마 제가 해탈 직연향이 생겼으면 구경 열반지를 등직했으면 끝났으니까 공부가 무학이 됐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나날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야 시간이 공부를 시켜준다는 게 정말 맞구나 이거를 확인할 때 즐거움을 느끼니까 한참 멀은 거죠. 저도 다행이죠. 아직 젊으니까 죽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좀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머리에 불이 붙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한 노보살님은 저기 저 경기도 사는 분이신데 내가 죽기 전에 이 공부가 난 죽기 전에 이 공부가 최고다. 이 공부 나 끝내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한시가 급하니 내가 지금 남편하고 지금 집에서 안락한 아파트에서 편히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남편한테 허락받고 할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요 어디 조그만한 한 달 방 구해가지고 법문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금년사 왔다 갔다 하면서 졸지에 지금 80년 만에 화숙을 치는 저 보사님도 계세요. 야, 여 앉아 계시네. 그 정도 정성이면 된단 말이죠. 그 정도 정성이면. 그 정도 정성이면 되죠. 분명히 됩니다. 그 정도 정성이면. 왜냐하면 이건 마음 공부라서 이게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뭐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니까 온 거 아니에요. 몸이 왔지만 몸은 왜 온 거예요? 마음이 가니까 온 거거든요. 이게 몸을 때린 게 아니라 마음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남학회왕의 가르침을 듣자 마조는 마치 제호를 마신 듯. 제호는 아주 우유 중에도 아주 그 가장 상품, 가장 맛있는 우유, 시원한 맛있는 건강한 우유. 마치 제호를 마신 듯 시원해졌다. 시원해지지 않겠어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는데 좌선해야지만 깨닫는다는 얘기밖에 안 들어봐서 주구장창 몇십 년을 좌선만 했는데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밀어붙여도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답답함이. 근데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그야말로 시원해지지 않을 수 없죠. 이에 절하면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모습 없는 삼매에 부합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마음을 써야 모습 없는 삼매, 이건 이제 무상 삼매라 그래요. 무상, 우리는 상을 쫓잖아요. 상, 모양, 이미지를 쫓잖아요. 모든 걸 자기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이미지와 만나거든요. 항상 그 이미지를 취하고 버리고. 사실은 돈을 취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돈 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이미지를 취해요. 전부 다 돈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뭐 그렇게 뭐 5만원짜리 한 장에 뭐 그렇게 애중지하겠어. 이게 사랑스러워요? 막 끌어안고 막 그냥 고양이가 더 귀엽지. 5만원짜리가 더 귀여워요. 예쁘지도 않아요. 그 돈에 대한 이미지, 돈이 내가 은행에 딱 들어있으면 왠지 든든한 느낌. 그 느낌이 부자인 거예요. 실제 그 돈이 부자가 아니라 돈이 든든하게 있으면 야 내가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는 돈이 내가 있구나 하면은 내가 얼마나 든든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어요. 그 돈 안 써도.
그 돈이란 이미지거든요, 사실. 그러면 돈이란, 돈이 그렇게 딱 쟁여놓은 게 있으면, 그 이미지가 딱 마음에 든든하게 있으면, 돈을 안 쓰고 밥을 맛없는 거 먹고, 남들은 비싼 거 먹어도 전혀 부럽지가 않죠. 전혀 안 부러워요. 나는 그냥 고구마를 먹어도 행복해요. 이처럼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상을 취한단 말이에요. 상을 취해서. 그러니까 깨달음도 상으로 취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어떤 특정한 모양일 거야. 앉아있는 모습일 거야. 삼매? 삼매는 딱 앉아야만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걸 삼매라고 생각해요. 앉아있는 게 진짜 삼매고, 뭔가 눈을 흐리멍텅하고 반 맹하게 해서 허공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한 곳을 응시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를,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이거 삼매 들었나? 그 생각하고, 상으로 이 사람이 삼매인가 아닌가를 본단 말이죠. 모양으로, 모습으로. 저 사람이 정말 공부가 됐나 안 됐나를 겉모습으로 본단 말이죠. 특정한 모양으로 본다. 그러니까 옛날 제자들이 스님들에게, 큰 스님은 도인이라면서 어떻게 무슨 뭐 밥 먹으면서 신문을 보십니까? 내지는 어떻게 스님이 이렇게 성격이 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스님이 이렇게 화를 버럭낼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삼매는 모습 없는 삼매, 무상 삼매라는 거죠. 상에 취추는 모습의 삼매는 가짜 삼매다. 특정한 모습이 삼매라면 그건 진짜 삼매가 아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이거 일행삼매 하나 행한다 할 때 행자. 무엇을 행하든 하나의 마음으로 행하면 그게 삼매인 거예요. 길을 걷는 것도 삼매고, 움직이는 것도 삼매고, 싸우는 것도 삼매고, 밥을 먹는 것도 삼매고, 바쁘면 바쁜 것도 삼매고, 조용하면 조용한 것도 삼매란 말이죠. 마음의 근원에서 딱 중심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법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무엇을 하든 행주자와 목동정간에 전부 다 부처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연하면, 그것이 삼매, 일행삼매,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이 전부 다 삼매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삼매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상삼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상삼매에 내가 딱 개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대가 심지법문, 이 법문, 이 마음 공부를 심지법문이라고 불러요. 심지, 마음 심자, 땅지자, 마음 바탕, 이 땅 위에 모든 것이, 이게 수천 년 역사가 있었는데, 이 수천 년 역사 동안 이 광안리, 여기서부터 광안리까지 있는 이 거의 이 한바탕 속에 수천 년 전에는 여기 빌딩이 있었겠어요? 아파트가 있었겠어요? 건물이 있었겠어요? 천 년 전에는? 없었는데 이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집도 생겼다 사라지고, 사람도 생겼다 사라지고, 사람도 여기서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건물도 생겨났다 사라지고, 나무도 생겨났다 사라지고, 바람도 왔다가 가고, 구름도 왔다가 가고, 비바람도 왔다가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수많은 존재와 생명들이 왔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땅은. 그것처럼 마음 바탕, 마음은 마치 땅처럼, 바다처럼 모든 것이 그 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이 된다. 그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다. 땅 위에서 모든 게 왔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는 땅에서 땅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땅에서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땅 위에서 왔다 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 하나에서 왔다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왔어요? 어디를 비롯해서 와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죽고 나면 어디로 가요? 지옥도 마음에 있고, 천상도 마음에 있어요. 극락도 마음에 있고, 마음 아닌 것이 없어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귀의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어디에? 불법성 삼부에 귀의해요. 돌아온 자리가 거기니까 돌아갈 자리도 거기에요. 항상 이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 소리가 생겼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소리가, 마음 바탕 위에서 이 소리가 왔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리를 딱 듣자마자 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확인되는 게 아니고. 눈이 뭘 보는 것 같잖아요. 마음이 보는 거예요.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이 컵이 보이잖아요. 이 컵도 마음이고 보는 눈도 마음이에요. 눈이 컵을 본다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2초는 우리는 우리 허망한 중생심에는 12초가 진짜 같아. 12초가 전부 같아요. 즉 눈이 컵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 맡고 입이 맛보고 몸이 감촉 느끼고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는 거 그게 전부 같아요. 세상에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다 망상이에요. 분별이에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12개로 쪼개졌잖아요. 분별은 다 망상이에요. 진짜는 이 하나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진실이. 이 하나가 보는 거예요. 이 하나가 듣는 거고 이 하나가 맛보고 이 하나의 마음이 법 하나가 모든 걸 다 해요. 이 법 하나가 눈으로 가면 보는 걸로 작용되고 귀로 가면 듣는 걸로 작용된다. 그게 전체 작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작용이 전부 다 법의 작용이다. 바람이 왜 불어요? 법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코로나가 오고 별이 무너지고 별이 생기고 전부 다 마음 바탕 위에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겉과 보는 눈을 둘로 나눠서 이거는 나고 이거는 외부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것을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자기가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유식불교에서 보면 견분과 상분은 하나다. 하나다 그래 하나. 근데 견분이 상분을 본다. 견분 보는 부분을 견분이라고 그래요. 내 의식 안에 견분 보는 부분이 있고 상분 보이는 것 상 모양 보이는 모양의 부분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나밖에 못 봐요. 보이는 나도 보이는 것도 이거 하나고 보이는 것 대상도 이거 하나예요. 둘로 나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린 그러죠. 아닌데 눈이 보는데 귀가 듣는데 이 눈알이 보잖아요. 눈을 딱 감으면 못 보죠. 눈을 딱 감으면 검은 걸 보잖아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경험을 보세요. 여러분 잠이 들면 꿈을 꿔요. 눈을 감고 잠잤어요. 그죠? 눈을 감고 잠을 잤는데 눈은 분명히 감았는데 꿈속에 많은 일들이 막 생겨나죠. 그거 다 보고 있죠. 그 꿈의 이야기를 다 보고 있잖아요. 꿈속에서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감촉을 느끼기도 하고 꿈속에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해요. 꿈속에서 안입이 서신이가 확 펼쳐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눈이 본 겁니까? 꿈속에서 볼 때도 눈이 봤어요? 이 하나가 꿈으로 펼쳐져서 보고 듣고 맛보고 다 한 거예요. 사실 이 하나의 마음이 보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듣는 거고. 근데 이것은 그래 하나의 마음이 보는 거야. 하나의 마음이 듣는 거야. 하나의 마음이 보는 거지. 마음이 듣는 거지.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시원해요. 이해한다고 시원해지지 않아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이해하려고 머리를 움직이면서 들으면 안 되고 흠뻑 취하면서 들으면 돼요. 그냥 머리는 쉬고 머리는 쉰 채 나 이해하지 않겠다. 그냥 흠뻑 취한달까? 젖어든달까? 바다에 빠진달까? 법문의 바다에 빠진다. 일상생활을 살 때도 매미소리가 들리잖아요. 저기 매미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실제는 내가 매미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경험되지 않잖아요. 가만히 그러려고 명상하잖아요. 명상하려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내 귀가 매미소리를 듣는다가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 굳이 말한다면 그냥 이 들음 하나 들림 하나 이 듣는다는 이 작용이 그냥 이 하나가 경험되고 있어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는 이거는 다 분별이에요. 그냥 이 들음 하나가 경험되고 있어요. 이 하나 이 하나의 진실이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다 하는 거예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마음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위에서
만물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법문을 심지법문이라고 부릅니다. 심지법문. 내 마음이 뭔지를 곧바로 가르쳐주는 법문. 이것이 불교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다. 들리는 이 소리가 법이다.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고 호떡이 법이고 법 아닌 것이 없다. 이게 다 심지법문을 가르쳐주는 거야. 이게 법이다 하는 이게 법인 거예요. 이 하는 이게 법이고. 그래서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즉 법에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언젠가는 씨앗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깨달음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이 심지법문을 듣는 것은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법문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법문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깨닫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은 그게 바로 나지 않아요. 어떤 건 빨리 나고 어떤 건 늦게 나고 계속해서 물도 주고 조건이 맞아야지, 시절이 딱 맞아야지 깨달음이란 열매가 착 맺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심지 법문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씨앗이냐? 심지 법문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그래서 이 심지 법문을 배우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스승이 진리의 요점을, 법요를, 진리의 요점을 설하는 것은, 설법하는 것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 같다. 스승이 진리의 요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보이고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마치 하늘이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제자는 씨앗을 심고 있고 스승은 비를 내려주니까 그 마음 땅에서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대의 인연이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가 심지 법문을 들었고 스승이 비를 뿌려주고 있고 너는 또 다행히 그 씨앗을 뿌렸으니 이렇게 시절 인연이 맞았으니 마침내 도를 보게 될 것이다. 도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멸성제예요. 고진 멸성제. 너는 반드시 괴로움을 멸해서 해탈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시절 인연이 맞았기 때문에 반드시 도를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물으셨다. 도는 보이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남학회양 스님도 나름 공부한 게 있어서 또 묻습니다. 도는 보이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색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모양 있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무엇이 도를 볼까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도를 본다, 도를 확인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확인한다, 개합한다, 깨닫는다라는 말이 도를 본다, 도를 안다라는 말보다는 더 좋죠. 왜냐하면 본다, 안다 이런 내용은 육군이 하는 작용이잖아요. 눈이 보고 안입이서신 의가 알잖아요. 대상을 파악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이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이 저거를 알고 이것이 저거를 본다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느낌이 드니까. 개합한다 이건 하나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체득했다 하나가 됐다는 소리고, 또 깨닫는다 이러면 그냥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냐, 아 몰랐는데 알았네, 깨달았네 이 소리거든요. 하나임을 암시하는 단어가 더 좋죠. 법을 설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심지 법안이 도를 볼 수 있다. 모습 없는 삼매도, 모습 없는 삼매, 무상 삼매도 이 심지 법안이 볼 수 있다. 심지 법안이 뭡니까? 심지, 마음 땅에, 마음 땅을 볼 수 있는 법의 눈. 그게 심지 법안이에요. 마음의 바탕을 볼 수 있는 법의 눈이, 심지 법안이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다. 우린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다. 법의 눈이 있다, 법의 눈이.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아니다. 내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고, 생각이 아는 게 아니고, 심지 법안이 이걸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심지 법안이 따로 있겠다.
내 안에 뭔가 심지어 법안이 따로 있겠지? 그걸 찾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명자, 가명으로, 방편으로 심지어 법안, 마음에 이 법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법안, 불안, 해안, 이 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누구나 갖추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법을 보는 거예요. 내가 법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법을 보면 그건 진짜 법을 본 게 아니에요. 그거 내가 있으니까. 내가 사라질 때 법이 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이 법을 보는 거예요. 거기는 아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달았다. 미친놈이죠. 내가 법을 깨달았다. 나는 몰라 이 소리예요. 그거는 법을 깨달은 내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스스로 못 깨달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방편으로 알아듣기 쉽게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잘 새겨들어야죠. 법문은 항상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 법안, 법을 볼 수 있는 내 안에 내면에 그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걸 뭐 여기에 제3의 눈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제3의 눈, 심지 법안은 발바닥에 있고 손바닥에 있고 온몸에 있고 우주에 있고 푸른풀에 있고 땅에 있고 하늘에 있고 구름에 있고 온 우주 법계 전체에 있으면 있는 거지. 거기에 생성과 파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있습니까? 즉 이 심지 법안, 이 마음 땅, 마음 바탕,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생성과 파괴, 모임과 흩어짐은 모였다 흩어지는 걸로 도를 보는 자는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불생불멸이에요. 이 자리는 생겨나고 사라지면 법이 아니죠. 도가 아니죠. 삼라만상은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이 법 하나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 땅 이 위에서 삼라만상이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지 이 본바탕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의 개성을 들어보거라. 마음의 땅에는 모든 씨앗을 머금어 촉촉한 비를 만나면 어김없이 싹을 틔운다. 삼매의 꽃은 모습이 없는데 무엇이 파괴되고 또 무엇이 이루어지겠는가? 이 마조스님 덕분에 깨닫게 되어서 마조스님이 이 회양스님의 덕분에 깨닫게 되어서 마음이 초연해졌습니다. 그 뒤에 마조도일은 남학회양스님을 10년 동안 모시고 시봉하면서 그 깨달음의 깊이는 날로 더해갔다. 10년 동안 시봉하면서 보임을 한 거죠. 깨달음에 안착되는 시간, 시기들을 보내면서 깨달음이 이렇게 안정되어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